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영상물은 Sky Phenomena, Mr. MBB 333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Sky Phenomena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2004년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수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신부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자세하게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집중적으로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가 잊을만 하면 가끔씩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핑크색 하늘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행성들을 보여주신다든지 니비루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더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 집중적으로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니비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태양계와 같은 시스템이며 그 안에는 작은 행성들이 그 안에는 몇 개의 행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니비루 자체가 하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 안에 몇 개의 행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하얀색 행성과 붉은색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면 눈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AMTRAIL, 캠트레일을 전 세계에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밤이고, 낮이고, 대낮이고, 밤 12시고, 할것 없이 전 세계 하늘에 여러분들께서 북아메리카에 살든지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호주 대륙에 살든지 아니면 아시아에 살든지 아니면 중동에 살든지 아니면 유럽에 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섬나라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은 하늘을 보시게 되면 이 징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에 핑크색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기 바로 일보 직전 전 세계 하늘은 아주 짙은 색 핑크색으로 덮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니비루 속에 있는 붉은 행성 때문인데 그때가 되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와께서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늘에 여러분들께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이제 징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아주 특정한 날도 아닌데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니비루의 위치가 지금 바로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빛의 존재가 겹쳐서 보여지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가 지금 약 15%에서 30%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빛과 태양과 니비루의 열로 인해서 태양의 폭발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두 개의 빛이 뭉쳐져서 엄청난 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행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금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 느끼는 이 파장력은 니비루 때문에, 그리고 그 파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미디어에서는 지구 온난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스카이 프나메나 제가 전 세계 하늘을 다볼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전 세계 하늘을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Mr. MBB 333 채널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전 세계 하늘이 어떠한 지금 스카이 프나메나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1년 8월 21일 Mr. MBB 333에서 올라온 영상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지금 전 세계의 하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고 예수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시기를 저는 이 시간도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저의 믿음과 제가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한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핑크색만 쫙 깔려도, 와,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사진 찍기 바쁘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징조가 과연 어떠한 징조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기 직전 전 세계, 전 지구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뒤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쓰나미와 그리고 엄청난 싱크홀, 그리고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과 엄청난 전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핑크색 하늘이 완전히 전 세계에 짙게 깔리게 될 때에 그때 바로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된다고 보여주셨고, 그때의 북극과 남극의 축이 시프팅 바뀐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엄청난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대격변이 일어나자마자 휴거는 일어납니다. 2011년 11월 10일, 저는 어마무시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어마무시한 영광과 빛으로 오십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준비된 자들, 거룩하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또한 공기처럼 가볍게, 물처럼 깨끗하게 정말 그들의 영적인 세마포 옷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깨끗하게 예수와의 피의 보혈로 빨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속에 정말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지혜로운 미련한 예수와의 신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예수와의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휴거 사건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기묘하고 특별한 이벤트이며 정말 휴거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를 바라고 봉사가 아닌 이상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물처럼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자신의 세마포 옷을 자신의 웨딩 드레스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와의 피의 보혈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말 예수와의 신부로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된 예수와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휴거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시간도 기도드리면서 이 영상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